듣기 그런데 그냥 사실 그냥 로 증명하라고 그냥 뭐지 그 자생력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굳이 뭐 어버이날 와가지고 뭐 오버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뭐 그냥 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정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사실. 약간 실력으로 증명해라 주의라서 2, 3년 동안 뭐 꼬아봤구만 해. 인정 안 해. 그냥 취업해가지고 뭐 네 실력으로 돌아가지고 기자에 찍힌 걸 보여줘야 이 사람이 뭐 인정을 하든 말든 간에 이건 뭐 자격 증 100을 따봤자 뭐 인정 안 하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효도한답시고 뭐 어설프게 이게 풀칠하고 살면서 효도한다고 시고 막 찾아와가지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할란지 모르겠어. 그건 나도 싫다. 지가 잘하는 게 효도인 거 그래. 지가 잘하는 게 제일 낫지. 예, 뭐 제 효도 지가 지만 잘하면 뭐 다 해결 아 ᄉ 또 그래 한번 뭘 해야 되지? 아 또 원점 진짜 아니 진짜 또 소재를 한 적 야, 근데 내가 오늘 좀 신기한 거 있었다. 없다. 대전 경찰청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온 거야. 회사에 전화로 얘기가 있었던 거여가지고 뭐 잘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회원 중에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 20대인가 그러는데 이제 아동 학대하다가 아기를 죽인 거야. 하하. 아니, 죽인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었어 애가. 아, 아. 근데 이제 태어나고 4개월 만에 죽었다대. 어어.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는 거라 이제 이거 아동학대 뭐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신상 그거 진다고 그랬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온거 이제 내용 보니까 뭐 이제 이 사람이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과정까지도 아기는 신경 안 쓰고 부모로서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증명을 하려고 이런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쪽에 다 정보를 제공을 해달라 이런 내용인 거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 개념인 거니까 이제 협조는 해야 될 협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메일 온 것도 보니까 이제 메일 그 수신 대상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 정도를 같이 참조로 보냈대 이 사람이. 아 걸치고 있는데 10개 된다는 거네. 여러 군데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 경찰들이 때에서 안 그랬으면 열 군데 해가지고 뭐 걸리, 내가 하겠다는 새끼들, 뭐를 한 몇 대, 군데만 얹어도 어떻게, 뭐, 이제 다 한다고 기대는 안 할게.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 협조를 해줘봤자 우리한테 아무런 실 이득이 없고 오히려 그냥 말려드는, 귀찮은 거에 말리는 그런 거 말고는 뭐.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데. 근데 일단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어차피 열 군데 뒤지다 보면은 뭐, 한 대여섯 군데는 협조해줘도 또 안 해주는 애들, 끝까지 안 해주는 애들은 뭐 한 두세 군데 안 해주고 뭐 이럴까? 연락 안 되거나 뭐.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뭐 협조해줘봤자 뭐가 있겠네. 괜히 귀찮은 거 말려드는 거 말고. 협조 안 한다고 뭐, 조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이거. 협조 안 하면 이제 수색 영장 가지고 이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어도. 뭐 하겠나? 근데 현실적으로 어째 하겠노? 그 열 군데나 되는 업체들 뭐. 몇 군데 협조만 받아서 몇 개만, 한 대여섯 군데만 나와도 뭐. 그 저기 소송할 때 증빙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나서서 해줄 필요는 없겠구나 싶더라고. 한 분이 뻗으면서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여자도 좀 그런 게 애를 아무리 뭐 20대고 뭐 철이 없고 이래도 뭐 애가 어쨌든 간에 뭐 사고를 쳐서 나왔든 뭐를 했든 애가 태어났으면 낙태를 안 했으면은 책임을 어떻게든 질 생각을 안 하고 그 애를 방치해가지고 뭐 4개월 차에 뭐 좀 때렸는가 어디 뭐 둥부에 뭐 하여튼 무슨 뭐 증상이 있고 뭐 어쩌고 이게 이제 그 영장을 받아오는 게 판사의 그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그 설명이 있더라고 영장 안에. 나중에 보고 보관해. 와 그거를 보니까 와 이제 이런 애를 막 완전 무슨 막 학대하듯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나 싶어. 근데 이 대학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그런 게 너무 큰 것 같아. 사람에 대한 뭐?
고추기라든가 그런 게 기대치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거야.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기대치를 높다고. 상식적으로. 아니, 나는 그냥 평등 아이가 그냥. 아니야. 그리고 그 여자의 하는 행동 기술에서 지금 혀를 끊고 있는 사이가. 20대 애들이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질문이 납니다. 애를 갖고 이게 기대치가 높은 거야. 나는 또 들으면서 그런 애들 얘기를 많이 들었구나.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네. 아 요즘 좀 자극적인 뉴스를 밟았을까? 요새 그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게 엮여가지고 닥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둔에 애가 있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더 공감대도. 체감이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낳은 애기를 참, 참, 그렇게 참.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나? 와, 나 그거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그거 막 올려놨더라고, 이것저것. 근데, 개가 있는 거야. 애견. 근데 그거 보니까 더 좀 이해가 안 되대, 막. 개는 무슨 뭐, 어? 상전같이 막, 예쁘게 뭐, 뭐? 파마 해가지고 막 옷도 입히고 막 어? 애같이 막 그렇게 잘 돌보고 이러면서 정작 사람을 그렇게 안 돌보고 와 뭐 지가 원하는 남자의 새끼가 아닌가 보지. 네,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와 어쨌든 어이씨 근데 뭐 상황이 뭐 어쩌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뭐 진짜 뭐 전혀가 기대하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남편이란 사람도 뭐 신경 안 쓰고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막 방치하고 막 그냥 거기 익숙해져서 아이고 뭐 그냥 요즘 세대에 진짜 전형적인 무책임함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 이상 그 정도겠죠. 무책임함? 무책임함. 압수수색 영장 그런 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자료를 제공을 협조를 해달라 이랬는데 이제 이게 경찰이고 이러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서 이제 나오면 그것도 보내드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 것 같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처음에 그거 전달받을 때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이란 단어가 너무 좀 그게 크잖아. 뭐 무슨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야지 이제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건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와 뭔 일이길래 뭐 압수수색 영장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러면서 이제 다 놀래가지고 요새 보이스피싱 워낙 많으니까 저는 나도 이제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이가 그거 경찰이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그런 절차가 있을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애가 죽었는지까지 몰랐어. 그냥 아동학대 방치인데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이런 얘기로만 전달을 받아서 근데 또 압수수색 영장 내용 보니까 애가 죽었는 거라. 애가 죽었네? 죽었으니까 그래 이래까지 뭐 조사하고 뭐 하겠지 뭐. 갑자기 나가 기분이 안 좋네. 좀 능력만 되면 어쨌든 무조건 애기를 입양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렇잖아 뭐, 뭐 개나 고양이도 뭐 주워와가지고 키우면 잘 사는 시대인데 사람을 하나 묶어두는 게 사람이로서 저기 예전에 나를 괴롭히는 선생님 흑형님도 그 얘기하더라. 입양해야 된다고. 아 진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이라더라. 그래 그런 게 그니까 좀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뭔가 이 사고의 전환을 해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거지. 그냥 뭐 약간 선진국이나 좀 앞서간 나라들의 이제 그 일상적인 이제 보편화된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개념 아닐까? 난 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진국의 최고봉이 미국에서 그래서 하면서 그래 불만이 많아. 열받네. 아니 근데 뭐 미국 살아도 뭐 어쨌든 지가 입양해서 키우면 가가 뭐가 되니 가가 없다가 와 사치스럽네. 차 안에서 커피 마시려고 했단 말이야. 끼야 끼야 끼야